쌍육삼매, 쌍육누리에 푹 빠지다. 주사위를 던져서 말을 움직이는 게임인 쌍육은 삼국시대부터 유행했다고 하는 아주 오래된 놀이입니다. 바위 그늘 아래 자리를 펴고 한 쌍의 남녀가 판을 벌이고 있고 다른 한 쌍의 남녀는 이를 정신없이 구경하고 있습니다. 쌍육을 하는 남자는 담뱃대가 돌아간 것도 모르고 탄 것까지 벗어 던지고 소매까지 거서 붙이고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데 상대편 기생은 여유 만만한 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이미 승부는 한쪽으로 기울어버린 듯합니다. 화제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러기발 비껴가는 소리 뚜렷하고 사람 기척 끊어질 때 물드는 소리만 아득하다. 이 그림은 쌍육삼매였습니다.